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했습니다. 다스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 회사 돈 약 349억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을 포함해서 모두 163억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다시 수감됩니다. 늦었지만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실현된 판결 환영합니다. 그러게요. 진작 13년 전에 죄값 치렀으면, 예? 4년 뒤면 출소되면. 그러나 저러나 전직 대통령이 둘이나 감옥에 가 있는 상황,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구만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정확히 일따라 300개 넘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초구는 화환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보수단체에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에 강제 철거한다는 내용의 개고장을 보냈습니다. 도시 미관과 미풍양속 유지 등의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이라고 철거 이유 설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시민 의견 분분합니다. 화환이 통행에 불편을 준 것도 아닌데 철거한다는 게 민주적인 나라냐? 코로나로 집회도 못하게 하더니 이젠 화환도 없애려고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도로가 사유지냐? 화환은 개인 공간에 진열하는 게 맞다. 민주국가가 뭔 상관이냐?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통행에 불편을 주면 치우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 안전의 이유로 화환 철거를 요청하자 서민, 당국대 의대 교수는 여러분 낙엽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응원의 한 표현일 뿐인데 철거까지는 과하다. 아니다. 개인 화환을 길거리에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두 의견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중으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어제까지 정부의 응답이 없으면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죠.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사 면허를 가진 2,700여 명의 의대 졸업생들이 배출되지 못하면 수련병원과 지역보건소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주장했습니다. 또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재발하면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진료 및 처치 미흡으로 인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가 방역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했습니다. 의사인지 조폭인지 입만 열면 국민을 볼모로 협박질입니다. 국민께 죄송하단 말은 거짓이었습니까? 의사 3천여 명의 공백으로 의료 시스템에 위기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대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네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이 회장 자녀들이 무려할 상속세가 화제가 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를 없애주세요라는 청원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운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 중에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도 엄청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청원글은 오늘 오후 1시 기준 2만 3천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18조 2,251억 원으로 이들 지분에 대한 상속세 10조 6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네요. 금수저 상속세 걱정에 잠 못 드는 서민이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요, 상속세는
삼성이 아니라 그 일가가 내는 거거든요. 삼성 무너진 거랑은 아무 상관없이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머님 이메일로 우수 독후감 초안 발송됐습니다. 네, 오는 대로 읽어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강남에 있는 A학원 관계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전문 입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A학원은 이 학부모의 자녀가 써야 할 독후감을 대신 써준 뒤에 돈을 받았습니다. 학생은 학원에서 써준 독후감을 자신의 말투로 다듬은 뒤 본인 이름을 적어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이런 식으로 A학원에서 대필 대작을 받았다고 확인된 학생은 모두 60명. 학생들은 강사가 쓴 독후감, 논문, 발명 보고서 등을 받아서 마치 자신이 작성한 작품인 것처럼 학교, 지자체 등 대회 주최 측에 제출했고, 이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학원에 지급한 대작물의 가격은 한 건당 100만 원에서 560만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학원 관계자 18명, 학생 60명, 업무 방해 및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이슈. 그렇게 대학 보낸 자식이 과연 사회 나가서 한 사람 목 잘하고 살지 제가 다 걱정입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